반대야 무조건 비난이야 반대야 무조건 비난이야 반대야 무조건 비난이야 한번 더 반대야 무조건 비난이야 반대야 무조건 비난이야 반대야 무조건 비난이야 우리가 그냥 반대 부정의 접두사로 반대 무비 이렇게 무의미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장면을 끼세요. 반대야 지금 저 이미저리 와보세요. 나는 반대야 무조건 비난하는 거 반대야 이 장면만 느껴주시면 접두사 어가 왔었을 때는 저 느꼈던 이미저리와 장면이 시각화로 느껴지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솟구쳐 나온다 라고 하는 아하라 이글시의 원리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가지고 어가 온 것은 무조건 반대, 부정의 접두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A말을 비도덕적인 ADA자, 무신론, ADA스트, 무신론자, ATP클 비정형적인, 이례적인, 액티픽, 전형적이 아닌 부정형의 불규칙한 에이티피클리, 정형에 맞지 않게 에퍼시, 냉담, 무관심, 에버머스, 무성생식의 에이서메티컬, 비대칭적인 네, 이렇게 이런 단어들 앞에 어가 있는 것은 모두 반대, 또 무, 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저리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야 무조건 비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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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요 어가 오는 접두사 어가 접두사로 오는 단어들은요 반대 부정의 접두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눈을 감고 한번 더 그런 단어들 보면서 앞에 어가 왔으므로 이거는 반대 부정 무 없을 무 비 비난하다 그런데 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접두사다 하는 것을 감잡아 보세요 A말을 비도덕적인 ADA자 무신론 ADA스트 무신론자, ATP클, 비정형적인, 이례적인, 액티픽, 전형적이 아닌 부정형의 불규칙한 ATP클리, 정형에 맞지 않게 에퍼시, 냉담, 무관심, 에버머스, 무성생식의 에이서메티컬, 비대칭적인 그리고 그 맨 밑에 컴페어 비교하라고 그랬는데요 자 이렇게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어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on, this, that 뭐 이런 것들 많이 뭐 in, 일, 뭐 이, 어 이런 것들 많습니다 같으면은요 정상적인 그런데 그것의 부정은 말이죠 어노말이 아니죠 에브노말이죠 그때는 에브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면서 이기십시오 그 하나의 그 팁을 드리면 abnormal 했을 때 비정상적인 우리 애비 에브 우리 애비 비정상적이야 abnormal 오케이 그렇게 그 특별한 부분만 엄마니화를 시켜가지고 유사 발음 비슷한 소리 그 다음에 가장 떠올리기 쉬운 말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미저리화하는 방법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반대야 무조건 비난이야 이거는 무슨 저 이민정이와 문장을 익히시면 안됩니다. 위에 있는 그림 저 어린아이가 나는 반대야 반대야 나는 무조건 비난이야 그 장면만 느끼시면서 흥을 내시기 바랍니다.